저희 납북자 기념관은 6.25 전쟁 당시 때 북한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시 공간입니다. 저희 기념관은 크게 두 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상설 전시실에서는 납북 사건의 배경이 된 6.25 전쟁, 그리고 납북의 규모, 형태, 납북 사건의 경과 등을 소개하는 공간이고요. 특별 전시실에서는 지금 두 개의 주제로 특별 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특별 전시는요, 6.25 전쟁 중에 납북된 문화예술인들을 다루는 예술 전쟁을 겪다라는 전시이고요. 두 번째 전시는 납북자 가족분들이 기증해 주신 기증유물들을 대상으로 어린 손주가 납북되신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조망하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라는 어린이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현재까지도 이산의 고통에 살고 계시는 이 납북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그 회복과 그리고 치유의 과정까지 그 여정까지 저희가 담을 수 있기를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